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소주제겠죠 예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laughs> 이 예정에 관한 말씀은 어 되게 어렵습니다 우선 되게 어려워요 헬라어로도 엄청 어렵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도 헬라어가요 이, 그,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동사가 한번 나와요, 한 번. 동사가 한번 나와요, 한 번. 나머지는 동사, 동사가, 아니, 동사가, 그러니까 그, 그, 분사 형태로 중간에 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치표를딱 찍는 것은, 예, 예 절에 9절에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딱 이렇게 한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이 동사가 안 나오고 그냥 분사 형태로 계속해 수식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문장이 어렵습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이 어려운 본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잠깐만요. 제가 그 구절이 아니고요. 11절에 예, 죄송합니다. 11절에 처음으로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구절도. 구절도 예정하신 것인가 아니라 예정 거기도 원문을 지켜보면 예정하셨던 바라고 얘기하므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절에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여기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동사의 첫 번째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동사가 계속 수식으로서만 나오지 마침 동사가 없어요 마침 동사가 그 정도로 이 본문은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획을 좀 지어 드릴게요. 구획을 지어 드리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 본문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고 구속하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예정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예정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풀어가시냐 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식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 성부라고 하기를 말고 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가십니다. 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나와 요 일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와요. 대부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잘안 나와요. 하나님 에,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이것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6절까지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했는가. 이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13, 14절은 그 성취하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보죽해 주시고 인치심으로 그것을 효력있게 하신다는 것이 13, 14절이에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구분한다면 세 파트로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구분하기 좋냐면은 끝에가 동일한 말로 끝나요. 수식어가 동일한 말로 끝나는데요. 1장 6절을 먼저 끝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동사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게 6절이요. 그다음에 12절에 마찬가지로 끝에 가면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이렇게 또 끝나고 있어요. 동일하게 끝나고 있고 마지막에 14절도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동일한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경륜을 구원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값 없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게 한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귀신이 자꾸 떠나가게 하는 사람을 보면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 안 떠나는 사람은 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이 감사가 곧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네, 감사가 일부분인데, 이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내, 내삶 속에서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먹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우리 귀신이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집안을 왜 이렇게 풍비 박사을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막 이런. 전말의 만말의 말씀이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 죄 때문에 지금 죄를 받고 있는 건데, 회계를 하면 끝날 건데, 그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왜 다른 집안이 가만히 있어서 잘, 사, 잘만 잘 삽디다.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하는데, 이거 어리석은 거라고, 어리석은 거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절대 될수 없어. 귀신이 계속 원망, 불평할 일을 더 갖다다가 팍팍 줄 거예요, 막. 예. 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송할까? 그래서 찬송을 늘려야 되는데, 주님께서도요, 천국에 가신,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찬송하면요, 발가락으로 발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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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예, 저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걸더 좋아하는데 말이죠. 예, 우리 교회가 악기를 동원할 오케스트라가 속히 조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악, 오케스트라가 조성, 어, 오케스트라가 착, 악기가 나와. 악기 하나하나가 첼로는 첼로 나름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나름대로, 플루트는 플루트 나름대로, 얼마나 그 멋집니까? 이, 하나님이 그런 악기에 하나님께 찬성을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자 우리가 우리가 이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을 통하여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파트로 나눠져 있다 똑같은 말은맨 마지막에 에에 그분의 영 은혜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이렇게 딱돼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우선 헬라 원문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통하지 않으면 이거 이거 잘 몰라요 한글로 해가지고 는막 계속 동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 그러나 이 본문을 예, 그렇게 예,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였을까? 예, 인류의 구속의 계획이 뭐였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한글 번역자를 보고 감탄을 마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한 번도 없는데 전 분사 형태요. 마침표 있는 동사, 직설표 동사가 없는데도 꼭 질서표 동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너무 잘해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참 번역의 귀재다. 번역의 귀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원문으로 한번 직역한 걸 들려드릴 테니까. 원문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격 들려 드릴 테니까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감을 잡아 보세요. 자,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원문을 어, 불러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안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던 분께서는 그가 창 세상의 창설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 같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한 자들과 흠이 없는 자들로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의 호의를 따라 그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됨 안으로 예정하신 후에 그가 사랑받은 채 있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바 그분의 은혜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춤표가 없어요. 맞춤표 없다니까 이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인데 헬라는 이렇습니다. 마침표가 없고 계속 거기서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때꼭 끝날 것처럼 어, 동사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 이 번역 산업도 참제달이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계획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여기에서 이거 표현해야 될건 뭐냐면 원래 제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예, 하나님 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예,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예, 8장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한 분께서 이분은 이제 그 전지 전능자잖아요. 그죠? 못 아실 것이 없고 못 아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 전능자인데, 하나님 그 홀로 계실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 올라간다면은 그분이 홀로, 홀로 계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홀로 계셨는데, 홀로 계셨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찬송할 것도 없어. 그죠? 홀로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관계성 속에서 어떤 것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창세기 2장에 표현을 해놨어요. 창세기 2장에 잠깐 거기를 들어가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지니셨는가 이것을 창세기 2장에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2장 18절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손바닥을 칩니다. 그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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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예,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었어요. 자, 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 5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5장에 가면 정확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는 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데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나는 이 말에 아,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행복하지 않는거나내 그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롱을 너무 기뻐하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주는 걸 너무 기뻐하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요. 자식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어려워. 그래서 나 해줄 수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인생 재미없어요. 어려워도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은 내가 없어도 그냥 해주려고. 그러면서 해줄 때 기뻐. 이러이 아무것도 못뭐 해달라고 하면 이놈이 병들었나 뭐했나 뭐. 걱정스러워. 근데 엄마, 이거 해주세요. 어렵긴 어렵지. 나도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어렵지만,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이 기쁨.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있으면 외롭다. 그 말이 외로워. 당신 혼자 있으면 외로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으려고 자식을 낳으려고 거예요 자식을. 이게 바로 계획이에요. 자식을.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어려울 때막 달라고 할때막 주고 싶어. 그것이 기쁨이야.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될수 있도록 길을 막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 이때 기쁜, 이런 거예요. 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기쁘다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길러야지. 요즘, 세, 죄송합니다. 요즘 것들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 어? 뭔 재미로 살아가려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재미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식이 짐도 되지만, <laughs> 자식이 짐도 되지만, 자식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자식이 있어야, 할 내가 존재할 목적 살아갈 이유도 자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식이 없으면 뭔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물론 재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잖아요 나만 달랑있다 나만 딱 죽어버려 자식이 없어 나는 끝나 끝끝 꽃? 꽃?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식이 있어야 나의 분신이 또 다른 세상을 펼쳐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딱 표현됐어요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관계성 속에 살아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거. 할렐루야. 내 것을 줘도 복되고 예? 그가 도,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도와줘도 복대.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이걸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어오면 딱 답이 돼요. 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 먼저 이, 이분이 찬송하리로다.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다음에 영적인 복이다. 원문에 대해. 하늘에 속한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속해 있는, 하늘들 안에 있는 복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분이 기뻐하셔요. 그분이 기뻐하셔. 그 기뻐하시는 내용이 뭐냐,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 전에, 아직까지 세상이 짓기도 전에,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한 존재요,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인데,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자식을 낳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요? 많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장신이 가지고 있는 걸막 주는 거라막 이걸 기뻐하시는 이게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기쁘신 뜻. 우리의 자식이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에? 뭔가를 잘 잘해내고 면음면은스스로는할수 없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이놈들이 잘 돼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듯이 하나님께 계획은 뭐였느냐? 하나님은 혼자 홀로 사는 것이 나는 안 좋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식들을 만들어서 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자식이 못될 형편에 처워버렸어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유지가 없이 그냥 로봇처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자유지를 선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낳고 가, 데려갑니다. 왜 천국에서 못 낳겠어? 천국에서 낳을 수 있지. 천사들처럼 만들어 보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나은데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결국에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 자유의 의지 선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게 좀 말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 가면 하나님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인간은 버림당할 수 밖에 없어요. 결국에 버림당할 수 밖에 없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십자가 에 죽이셨다고. 우리를 한번 구원하려고 작정해 주셨으면은, 그은 어쨌든 구원한다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면은,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지를 존중하세요. 자유지를. 선악가 문제가 그 문제예요. 아단과 하와가 있을 때,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됐지! 물 따먹지 말라고 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만들어보면 되지! 다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가지고요, 이, 지금 이창세전에이 한말 때문에, 하,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아들들을, 어 이렇게 그 천국에 살도록 하기야 계획이 창세 전에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창세 후에 만들었는가. 예. 그래서 예,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타락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려고 계획했나? 타락 전부터 이미 만들었는가? 이런 타락 전 예, 예,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 있고 타락 전, 예, 타락 전 어, 그 어, 죄를 에, 죄를 짓는 것을 타락 전에도 알고 있었나, 죄를 짓는 것이 타락 후에서 비로소 알고 대처를 해나갔나 이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거예요. 답은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선악과도 만들기 전에 생명나무 과실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대한 꿈을 홀로 계실 때 원대한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이게, 이게 이 아들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결국에 육체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육체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인간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 오시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품어서 나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어디 계셨느냐?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어요. 아직 밖으로 안 나왔다니까. 요 루시엘이 몰랐어요. 루시퍼가 아버지 옆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구약에는 한 번도 본 사람도 없고 그 그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천사 타락한 천사 아무도 몰랐다고요. 이 에베스 3장에 보면은 천사들도 이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 나중에 보니까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음의 품은 뜻인데 자신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천국에서 이 기업을 나중에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우리 의집 있잖아요. 집. 집에 터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터는 얼마나 되죠?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제가 영안이 확다 열리면 다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성도들 집이 몇 평이나 되고 그 다음에 집 터가 얼마나 된지 저는 알아요. 제집 터가 얼마나 되고 집이 얼마나 지어졌는지가 하나요. 저는 알아요. 받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집이 있어요. 집이. 그리고 집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터 안에 터 안에 이그 나에게 시중두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 네, 나에게 시중들 존재, 천사들이죠. 나에게 시중들 존재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집 안에도 꽃들이 있고 새들이 있거든요. 꽃들이고 새들이 있는데 꽃들도 새들도 내 집에 내가 그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안에 있는 것은 나를 주인이라고 섬겨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새들이나 동물들 있잖아요. 식물들도 다 인사를 하고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즐거워하면서 노래도 얼마나 아름답게 그냥 얼마나 그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제가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도 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참조만 하세요. 그러나 실제일 겁니다만은 참조만 하세요.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천국에 가면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음, 다음 주, 오늘 다 얘기를 못하면 다음 주, 주에 넘어가겠지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기도에 나와요. 기도에, 기도에. 그기를 잠깐 열어봅시다. 열어봅시다. 자, 18절. 에, 하나님께 이 예배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기도가 뭔지 이면 18절에 한 부분만 봅시다. 이건 다, 다 다음에 이제 언제 하게 될 텐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로 한다. 근데, 오늘날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너는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넌 네? 지금 얼마나 거기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넌 지금 얼마나 지어가고 있는지 얘기 안하잖아 왜? 영안이 다쳐서 몰라! 너무 귀신들이 그냥 머리를, 뇌를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이걸 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우리의 기업을까지 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 계획을 품으셨다 이거예요.